그러니까 근데 그 뭐야 사망하신 거가 딱 보여요? 네. 딱 확실하게. 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딱 사망했다 바로 판단 지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사망... 이제 저희가 들어가면 아까 제세동기 붙여서 확인하고 저희가 의사 선생님한테 최우식 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늘이랑 친해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잖아요. 뭔가 공포심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인데 갑자기 너무 큰 그런 사망 환자 같은 경우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람 보여? 의식 말하는데. 아니, 아니 들어오지 말았어요. 들어오지 말았어요. 내가 하면 안 돼. 이거. 자, 잠시만, 잠시만. 아, 네, 보지 말고. 시간이네. 우리 조동혁 대원, 동혁이랑 같이 갔을 때 제가 먼저 봤어요. 인지는 소방관들이 항상 소방공무원들이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걔네들을 앞세우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보면 PTSD, 트라우마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한 다음에 뒤에 빼버렸어요. 보지 마라 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진행하고. 함부로 이렇게 뭐 말을 못 낼 정도로 예, 그런 좀 약간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예. 그런 와중에 뭐 선배님들은 이제 시신 보지 말라고 예, 우리한테. 됐어. 하나, 둘. 충격에 빠진 후배들을 뒤로하고 이상수 대원이 현장에 들어갑니다.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수없이 봐왔지만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참혹한 현장. 이제 구급대원이 망자의 상태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이곳에서 남자가 맞이했을 생애 마지막 순간들을 정수경 대원은 담담히 더듬어 갑니다. 이게 연약한 여자,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여자 이런 생각을 평상시 하다가 현장에 투입되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면 눈이 확 바뀌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시체를 보는 건데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지? 근데 그만큼 이 사람들은 속 안에가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심장을 되살리는 것도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것도 119 소방대원이라면 평생을 지고 가야 할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죠? 사망하신 거죠. 저게 막 무섭고 뭐 공포스럽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그렇게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게 우선이지 뭐 피하거나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저희 입장은. 그러니까 숙명이죠. 그저 현장 활동에 최우선에 서는 사람들은 감당해야 될 운명, 숙명. 진짜 이상하네요, 기분이. 근데 저는 지금 이 유니폼, 이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거기에 가서 구조를 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